김윤아, 자우림의 야상곡.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 주려. 야, 이거는 아, 이거 김... 희철이다, 희철이. 아니야, 이거 희철이야. 야상곡. 희철이 아니야, 희철이야. 희철이야. 희철이 아니면 장훈이야. 희철이야, 희철이. 아니, 이게 야상곡. 네, 이거는 난 아니야. 분위기, 이 분위기면 김영철. 김영철이야 지금. 나 아니야. 난 진짜 아니야. 이 노래 너무 좋았고. 아니, 김영철 분위기지. 이 분위기면. 아니, 나도 발라드 좋아하는데 네. 나는 야상곡은 잘 몰라. 백퍼 강호동은 아니야. 아니, 호동일 수 있을 거야. 아니야. 이거는 야, 똥 가가 가만히 있어 들어. 아까 잠깐만 가만히 있어 호동이라 그러고. 호동일 수 있어. 호동? 아니, 나는 왜? 호동이 지금 고기 앞에 있어. 예민하다고. 이게 호동이면 내 검지 구워 줄게. 고기 구워. 조용하게 듣는 이제 뭐 피아노. 나는 이거 서장훈일 것 같아. 아, 진짜 나 야상곡 몰라. 자우림은 아는데.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. 진호가 방금 난 뭔지도 몰라 했잖아. 저거 거짓말이다. 그러니까. 왜냐면 우리 20대 초반 때 1등하고 제일 유명했던 노래가 야상곡인데. 2003년이라 그랬지. 2004년 아마. 2004년 때다 고3이었어. 아,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음악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. 진호 눈가리가 진짜 모르는 눈가리야. 나 몰라. 그래? 아니 나는 이게 왜냐면 서장훈 같은 게 장훈이 형이 생각보다 노래 듣는 귀가 되게 넓어.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어. 네가 스스로 얘기해봐. 야, 그 내 거야 몽구간장 네가 왜 마셔? 야, 그 내 거야 몽구간장 네가 왜 마셔? 간장이야? 간장이야 그거. 아, 미안 몰랐어. 그러니까 이 곡을 선택했을 때는 나는 노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조금 다르다. 이게 영철이가 자기가 이제 DJ이다 보니까 곡의 선정 왜 꽂힌 것 같아? 곡의 선정 진짜 라디오 아니 나 언급해줘서 지금 너무 고마운데 진짜 나 아니야. 자 1차 선택 갈게. 자 손가락 드시고 누구? 일단 김영철 한번 가자. 김영철 한번 가자. 손가락 자 하나 둘 셋 선택 영철. 아직 결과 발표 안 됐지? 영철 아니야. 김영철 아니야. 나 김영철 아니야. 서장훈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. 아니 진호라니까 이 노래 모를 수 아니야. 없어. 내가 진호네 진호. 진호 표정 한 번만 봐봐. 난 완전 아니야. 아 진호 아까 약간 봤잖아. 이렇게 뭐 지금 그거밖에 모르는데. 서장훈 아니래니까 나. 그러면 아 나 서장훈 같지 왜? 아유. 왜 다 봤지? 아니면 상민아 식당 주인이야? 말 좀 해. 넌지 아니지. 고기 자기 거 더럽게 그러니까. 맛있게 굽고 있어 지금. 자 봐봐 말을 구우는 거 봐봐. 그래. 자 하나 둘 셋. 이상민 이게 자기 구호에 맞 그래. 재밌겠네. 이상민 오케이. 하나 둘 셋. 이상민 5표. 야 김희철 갔는데.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과연 아니야 진짜. 정답은 누구죠? 김희철 아니라니까. 나 아니라니까. 누구야? 나와. 아 김희철이네. 나 아니야. 야, 너 너무 먹지 마. 아 장훈이 형이네. 잡아. 아 장훈이 형이네. 잡아. 아 장훈이 형이네. 잡아. 내가 말했잖아. 꽃피네 꽃치지네. 이게 뭐야 노래? 분위기 이 분위기면 김영철. 김영철 분위기. 아니 나 언급해줘서 지금 너무 고마운데 진짜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DJ이다 보니까. 일단 김영철 한번 가자. 김영철하고 손가락 자. 자 김영철 서장훈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. 고기 팔고 고기. 장훈이를 아는 사람으로서 좀 놀라긴 했다 이 곡 선곡. 아 근데 이거는 나 진심으로 한 거야.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를 얘기한 거래. 그렇지. 그래.